이렇게 감사 편지 쓰기 공모 전에 또 고맙습니다 선생님 홍보대사 인피니트로 오게 됐는데요.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.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뭐 밝혀진 바 있는데 저희도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뜻깊게 인연을 이어온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마 그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저희의 꿈을 이루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또 이번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도 편지 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참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인피니트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또 앞으로도 더욱 홍보대사로서 더욱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